대통령들이 단독 회담과 확대 정상 회담을 계속하는 사이에 김옥숙 여사와 라이사 여사는 식물원과 해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라이사 여사는 라면값 같은 것을 물어봤고 김옥숙 여사는 라이사 여사가 산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매우 작은 물건값들을 치렀습니다. 노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김옥숙 여사와 자주색 양장 차림의 라이사 여사가 숙소인 호텔 신라를 나서자 오늘 두 대통령 부인의 신의 나들이가 있다는 보도를 듣고 나온 제주 도민과 관광객들이 길가에 나와 손을 흔들고 손뼉을 치면서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와 라이사 여사가 안덕면 화덕리에 있는 한 상점에 들러서 라면과 캐러멜 등을 사자 이 동네 주민들과 관광객 500여 명이 몰려들어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예, 이건 얼마? 값이 얼마요? 1달러로 판 사람 얼마죠? 한 달러로? 라이사 여사가 잡화상인 이 가게에서 라면 5개와 참깨, 커피, 캐러멜 등을 사면서 소련 화폐를 내밀자 김옥숙 여사가 대신 값을 치렀습니다. 두 대통령 부인은 이어 제주도의 상징인 해녀 마을을 찾아 방금 자맥질을 마치고 나온 10여 명의 해녀들과 금방 잡아온 해물들을 집어가며 신기한 듯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두 대통령 부인은 또 해변가를 찾은 신혼부부와 우연히 만났는데 김옥숙 여사는 건강을 당부하고 라이사 여사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미칠 때 여기 있는 중입니다. 오래오래 동안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주도가 자랑하는 식물원인 여미지를 마지막으로 찾은 두 대통령 부인은 한결같이 자연의 귀중함을 강조했으며 올해 59살의 라이사 여사는 손자뼈인 어린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떠나던 오늘 낮에 연도에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손을 흔들면서 한반도를 처음 찾았던 소련의 국가원수를 따뜻하게 배웅했습니다. 바람 많고 비 잦은 4월 제주의 날씨는 오늘따라 쾌청했습니다. 중문단지를 출발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산간 목장지대에서 일어난 서부산업도로를 지나 제주 시내로 들어오면서 제주 시민의 따뜻한 환송을 받았습니다. 퇴근길의 시민, 하학길의 학생, 가사일들 보던 주부까지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라이사 여사를 향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환송 인파가 몰리자 차량 행렬은 속도를 낮추었고 두 내외는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어 담례를 보냈습니다. 역사상 처음 한반도를 방문한 제주 최고의 귀빈인 고르바초프 대통령 내외를 떠나보낸 제주도민들은 한결같이 제주의 발전, 한소간의 우위, 나아가 세계 평화에 큰 보탬이 되리라는 확신을 보였습니다. 큰 분이 오셨다는 게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다에 또 이렇게 찾아주신 데서 또 고맙고요. 앞으로 해가지고 제주도의 발전에도 좀 기회 주시면 좋고요. 좀 자주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이제 자연과 제주도민 모두가 환영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텔레비전보다 실물이 더 멋있다는 어린이들은 또 오시라고 외칩니다. 하룻밤을 제주에서 묵고 간 고르바초프 대통령 내외는 식사에 특히 신경을 썼고 소문난 대로 다정한 부부였다고 호텔 종업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내외가 머물다 간 로열 스위트룸입니다. 부부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대통령 내외는 오늘 아침 이 베란다에 앉아 중문 앞바다를 감상했습니다. 소련에서 직접 가져온 생수를 마셨고 전속 요리사 두 명이 만드는 음식을 검식관의 철저한 시식을 거친 뒤 드는 등 식사에 특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늦게 도착하셨으면서도 피곤하실 텐데 호텔 내부의 뭐 아름다운 그런 실내 장식이라든지 또는 제주도의 특유의 낭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주 그 즐거워하시는 그런 표정들이었고 소련 수행원들은 담배는 거의 피우지 않았으나 독한 양주와 음료수를 즐겨 이 때문에 모든 방에 술이 동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차갑게 느꼈었는데 생각 외로 좀 온화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대화만 좀 통하면은 뭔가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영어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뭐 손짓발짓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참 온화하고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빠듯한 일정 가운데서도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부인 라이사 여사와 수행원에게 자주 농담을 던지는 등 시종 즐거운 모습이었다고 객실 담당자들은 전합니다.